안녕하세요. 나홀로 간다 TV. 오늘은 거창 우두산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Y자형 출렁다리로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주말에는 차량을 진입로 입구부터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매표소에서 3,000원 입장권 끊고 셔틀버스 타시면 10분 정도 후에 거창 항로와 힐링센터 매표소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2,000원짜리 거창사랑 지역 상품권을 받게 되는데 거창 지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고견사, 의상봉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계곡에 편한 폭포를 멀리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등산 후 하산하면서 Y자 출렁다리 들렀다가 편한 폭포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쌀굴이 궁금해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서 쌀굴까지 600m인데 시간 투자에 비해 시각적 효과가 적다. 즉 고생에 따른 보상이 적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견사 천년 은행나무인데요. 혹시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한번 보셨습니까? 이 절이 창건된 해가 신라 문무왕 7년, 서기 667년이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중수 중건을 거쳐 현재 1356년이나 된 전통 사찰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갯마루 갈림길인데요. 오른쪽 위가 바로 의상봉이지만 반바퀴 빙돌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의상봉 바로 아래 쉼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점심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의상봉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스릴도 느낄 수 있고 나름 정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의상봉 건너편이 바로 우두산 상봉입니다.
의상봉 찍고 내려갑니다. 우두산으로 가기 전에 아까 보았던 의상봉 아래 쉼터에서 점심 식사할 예정입니다. 능선길 바로 아래 방해받지 않고 식사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편안하게 식사 마치고 다시 우두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건너편에 방금 올라갔다 온 의상봉이 보입니다. 우두산 정상입니다. 정상 서기에 특별함이 없는 관계로 보통 인증샷만 찍고는 바로 이동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마장제 방향으로 가야 볼거리가 많습니다. 다만 조금 더 걸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비계산입니다. 여기서 Y자형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출렁다리가 목적지라면 여기서 마장제보다는 주차장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장제 방향으로 해서 출렁다리로 갈 수도 있지만 가성비 엄청 별로입니다. 여기가 능선 끝부분인데 마장제일까요? 표지판은 갈림길로 적혀 있네요. 마장제에서 한참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Y자형 출렁다리 도착입니다. 진짜 우두산 정상에서부터 엄청 걸었네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출렁다리도 좋지만 근처 항로와 힐링센터 전체가 가족이나 연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휴식하기에 좋은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홀로 간다 TV의 우두산 산행이었습니다.